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우리 세자의 건강이 되찾았단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다! 소월궁의 궁인들이 보내온 전보이옵니다. 거짓된 정보는 아니옵니다. 소월궁의 어이가 세자 저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래부터 병 같은 것 앓은 적 없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히 정상이라 하옵니다. 지금 당장 세자에게 되도록 빠르게 대월궁에 들라 전하라. 내 두 눈으로 직접 세자를 봐야겠다. 예, 전하. 왜 어지럽지도 않고 한기도 들지 않는 거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건가? 그럼요, 꿈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온 것이냐? 간밤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제 구슬을 품게 되시어 저하의 옥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구슬... 정말 어젯밤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래, 미처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구나. 나를 구해주어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오히려 저의 생명을 제가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너에게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단 말이다. 혹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역시 저는 저하께 아무런 물질적 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만? 소녀는 저하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하의 곁에 머물며 저하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하, 정명이옵니다. 들어오라. 정말 송구하옵니다, 저하. 부끄럽게도 오늘 아침에서야 침입자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침입자들에게서 저하를 지키지 못하여 정말 송구하옵니다. 부디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정명아. 나는 괜찮으니 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넌 늘 나를 위해 애쓰고 있지 않느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인간은 아닌 듯한데. 소녀는 인간이 아니라 구미호입니다. 구미호? 구미호가 실제로 존재했단 말입니까? 그래,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어. 저하를 뵙습니다. 소인은 대월궁의 궁인이옵니다. 전하의 말씀을 전하러 들렀사옵니다. 뭐? 아바마마께서? 예, 저하의 쾌차 소식을 들으시곤 가능한 빨리 대월궁에 발걸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월궁으로 가야겠구나. 대월궁까지 호위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넌 내 생명의 은인이 말이다. 네, 저하. 그 전에
다른 곳을 먼저 들러야겠구나.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되었다. 이 소녀와 함께 아빠마마를 뵈러 가야 하는데 이런 옷차림으론 뵈러 갈 수가 없어서 이곳에 잠깐 들렀다. 이 소녀에게 어울릴만한 옷이 있느냐? 이분의 치수를 먼저 재어봐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론이다. 네, 좋아. 이리로 오시지요. 저하, 다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하께서 데려오신 분의 치수와 맞는 옷이 있었사옵니다. 그래, 시간이 꽤나 지체되었구나. 치수에 맞는 옷을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사옵니다. 아, 이제 나와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저하? 어울립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빨리 가자꾸나. 아바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 예, 저하. 다들 수고했다. 캡처하셨다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잘 됐어. 근데 저하께서 데려오신 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미색이 뛰어나신 분은 처음 봤어. 그러게, 저 정도의 미인이면 소문이 날 법도 한데. 혹시 저하의 숙녀놈은 애인이 아닐까? 청명님과 저하께서 눈을 잠시도 못 떼시던데. 혹시 삼각관계? 에이, 삼각관계는 무슨? 저하께서 아프셔서 한평생을 소월궁 안에 계셨는데 애인을 어떻게 만드셨겠어? 우 청명님은 여자에 관심 없기로 유명하잖아. 어머예, 혹시 모르는 거지? 세자는 아직이냐? 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을궁에서 방금 출발하셨다 하니 곧 도착하실 겁니다, 전하. 그래. 전하, 세자 저하께서 오셨사옵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얼른 들러와라. 세자, 정말 안색이 좋아졌구나. 병이 다 나았단 말이 사실이더냐? 예, 전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월나라에 있는 모든 명의가 모여도 고치지 못했던 너의 병이 어떻게 이렇게 씻은 듯이 나은 것이냐? 이 소녀의 덕분입니다, 전하. 이 소녀가 제 병을 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소녀가 네 병을 낫게 했다고? 그것이 정말이더냐? 사실이옵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네가 세자의 목숨을 구했구나. 세자의 아비된 자로서, 또 월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너에게 보상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구나. 여봐라, 저 소녀가 원하는 만큼 이 궁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이궁 어디든 월나라의 안위에 위협되지 않는 선에서 다닐 수 있도록 윤호한다. 궁 안에서 일하는 누구든 이 소녀를 마주친다면 절대 홀대해선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복사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하 그리고 청명님. 그래, 복사꽃이 핀 게 그리 더 좋으냐? 네? 복사꽃이 핀 나무를 보며 보기 좋은 웃음을 짓고 있지 않느냐? 놀리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너의 이름도 묻지 못했구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화, 도화입니다. 도화면 복사꽃의 다른 말이 아니냐? 왜 이름이 도화인 것이냐? 흔한 이름은 아니로구나. 소녀를 거두어 키워주신 터줏대감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터줏대감께서 소녀를 처음 발견한 곳이 만개한 복사꽃 나무 아래였기에 이름을 도화라 지어주신 것이지요. 그래? 어여쁜 복숭아꽃과 도화란 이름을 가진 어여쁜 소녀라. 잘 어울리는구나. 예쁜 꽃과 아름다운 네가 말이다. 좋아요. 안녕.